우리 북거리 장단은 고음으로 우리가 옛날에 많이 했지요. 그래도 기본,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1번 갑니다. 자, 1번, 2번, 3번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편의상 애호기 좋으라고 제가 번호를 붙였을 뿐이에요. 세마치도 마찬가지고 자진모리도 마찬가지고 국거리도 마찬가지고 1번, 2번을 해야 숫자를 해야 여러분 기억을 잘하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국거리도 8분의 12박이고요. 자진모리도 8분의 12박이에요. 그런데 세마치는 8분의 9박이에요. 9박이었고 12박 12박이에요. 그런데 국거리와 자진모리가 12박은 12박인데 왜 틀리냐? 빠르기가 틀려요. 빠르기가 빨리 몰아야지 자진모리가 되고 국거리는 좀 느리는데 국거리도 3분박이 있고요. 2분박이 있어요. 보통 세모 우리가 세모를 했죠. 세마치는 3분박 거의 다 3분박이에요. 세마치기 때문에. 다 3분박인데 국거리는 3분박이 있고 2분박이 있고 3분박이 뭐냐면 세모를 세모가 4개 있으면 12박자가 되잖아요. 3, 4, 12. 그래서 국거리 한 장단을 12박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모가 4개. 4개가 있어야 국거리 한 장단이에요. 그러면 자, 1번 구음으로 해 볼게요.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따악 자 이렇게 해서 닫아줬죠 이거는 자 열어주는 장단을 하면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자 이렇게 열어줘 자 열어주는 걸 1번으로 가볼게요 열어주는 걸 1번으로 가면 자 세모를 저처럼 하면서 똑같이 저랑 해보세요. 제가 거기까지 할 테니까 저 끝나면 하세요. 치지 말고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시작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 12박자가 거기까지 그래서 제가 국거리 한 장단 1번 하세요. 그러면 이거 하면 돼요. 한 장단 넘어가면 안 돼요. 한 장단이 12박자이기 때문에 한 장단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손으로 옮겨 쳐보는데 우리가 더러러러는 보통 이렇게 냅두잖아요.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빨라지면 안 된다 소리예요. 떡 옵니다. 쿵 떨어져. 쿵.
아시죠? 그거 안 되면 떠옵니다 쿵더러러 쿵기다 쿵더러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떠옵니다 쿵더러러 쿵옵니다 쿵더러러 시작. 떠옵니다 쿵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빨라지죠. 자, 빨라지지 않게 고음으로 속으로 하면서 계속 한번 쳐보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무슨 말이냐, 떠옹기다 쿵다다다다 떠옹기다 쿵다 두 번 반복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떠옹기다 쿵다다다다 쿵 넣었잖아. 우리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떵을 계속 떵을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떠옹기다 쿵다다다다 떠옹기다 쿵다다다다 이래도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1번 쿵옵니다 쿵다다다다 쿵옵니다 쿵다다다다 시작. 자, 좋아요. 이제 1번을 막아줘 볼게요. 1번을 막아줘 볼게요. 이렇게 열어놨죠. 우리가 열어놨던 걸 막아주면 쿵옵니다 쿵다다다다 쿵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시작. 좋아요. 자, 이제 다다다다 말고 더러러러 한번 해볼까요? 더러러러 쿵옵니다 쿵더러러러 쿵옵니다 쿵. 시작. 좋아요. 자, 더러러러 다다다다 쓰는 거 이제 마음대로 쓰면 되고요. 뭔가 이렇게 좀 느리게 느릿느릿 가는 거는 더러러러 이게 더 어울리고, 좀 빨리 가는 거 다다다다가 더 어울리고 그래요. 더옵니다 쿵더러러 쿵옵니다 쿵. 시작. 더옵니다 쿵더러러 쿵옵니다 쿵. 더옵니다 쿵더러러
담당단은 열어주고 담당단을 와가지고 더러러러로 갑니다. 다다다다 이걸로 말고 더러러러 이걸로 그러니까 어엉이다 쿵 더러러러 쿵이다 쿵 더러러러 어엉이다 쿵 더러러러 쿵이다 쿵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시작. 네 장단만 가겠습니다. 세트는 두 장단을 하나로 두잔 얘기죠. 자, 1번 열어주고 막아주고를 네 번 반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작. 그랬죠. 3분박만 있는 게 아니라 2분박도 있다. 자, 국거리 노래하다가 3분박으로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노래가 조금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분박으로 가면 뭔지 모르게 조금 더 포인트를 준다 그럴까?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짜증을 내어서 할 때 벌라비 같은 경우 2분박으로 갔잖아요. 벌라비는 이리저리 펄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그거를 자 2분박 하는 건 떠엉 자 이 떵이 바로 2분박 떠엉 그쵸? 그래서 6개 됐죠? 2분박으로 갔는데 6개 됐어요. 6개를 맞추는데 대신 3분박이 아니라 2분박으로 3개를 가야 6개 되죠? 떠엉 그러니까 엉자는 치는 거 아니죠? 떵자만 치는 거죠? 나머지가 또 6개 또 남았겠죠. 12박 중에서 6개를 했으니까 나머지는 3분박 하는 거예요. 자, 2분박을 12박째 다 가는 게 아니라 2분박은 반만 가고 나머지 3분박. 그러니까 2분박이 떠엉 했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장단을 만드는 거예요. 2분박과 3분박이 섞였죠. 막 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벌라비는 미리 처리 벌벌 하고 얘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맞지만 한 번 더 쳐주면 조금 더 거기에 더 잘 어울린다는 뜻이죠. 자, 벌라비는 이리저리 펄펄을 2분박, 3분박으로 연결시켜 볼게요. 시작. 벌라비는 그렇죠. 잘했어요. 한 번 더. 시작. 벌라비는 이리저리 벌벌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벌라비를 3분박으로 간다 그러면 벌라비는 이리저리 벌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벌라비를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흥겨워진다는 뜻이에요. 3분박
국밥으로 굳이 가겠다면 말리진 않겠어요. 말리진 않지만 센스. 센스 조금 더 어울리는 게 있죠. 스타일이. 그래서 그렇게. 자, 그러면 열어주고 막아주고 열어주고 막아주고 네 번 하다가 이 벌라비를 가볼게요. 아, 짜증을 내어서 못하나 쭉 가면 벌라비만 나오면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짜증을 내어서는 1, 2번 열어주고 닫아주고 열어주고 하다가 벌라비 나오면 2분 박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짜증을 내어서 변형장단을 리나노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많이 하면은 힘드니까 일단은 1번 열어주는 거 닫아주는 거 2번 2분박 들어가는 거 이렇게 두 개만 일단 할게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일단 두 개 정리할게요. 자, 1번 뜨옵니다. 쿵덕으로 푸옵니다. 쿵덕으로. 자, 이게 1번이라고 했죠. 그 1번에서 막아주는 걸 자, 2번 2분박 들어간 거 이거 여기까지 한번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곡거리는 열어주고 막아주고 지금 2분박 2번까지 시작. 기도 넣었다가 뺐다가 또 여러 가지 2분박도 형태가 여러 가지 3분박도 형태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